요즘 한강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많이 놀잖아요.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뒷좌석 트렁크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가 진대표입니다. 벤츠 하면 다들 딱 생각나시는 게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인데요, 13년식 모델 약 7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구형이냐고요? 아닙니다. 준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목적으로 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차량, 벤츠의 B클래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B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 약 700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B클래스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연식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0년식, 9년식 아닙니다. 13년식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다소 적당하게 유지관리되어 오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거의 B클래스 중에 전국 최저가.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3년 6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4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구율에 있어서는요, 아쉽게 판금이 좀 총 3곳 들어갑니다. 좌측 펜다, 프론트 패널, 뒤쪽에 인사이드 패널, 해서 총 3군데 판금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B클래스 2세대고요, B200 CDA 블루 이피션시 스포츠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너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B클래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신형 모델, 13년식 모델, 지금부터 외관실내 함께 하시죠.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의 B클래스입니다. 엔트리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1800cc 이 디젤 엔진이거든요. 130마력에 한 30.6 토크, 7단 자동 미션이고요, 주행 타입은 전륜구동 타입입니다. 신차 출고 금액대가 저렴한 차가 아니었어요. 약 4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좀 고가의 차량이죠. 사실 4천만 원이 요때 당시라고 보기 거의 제너시스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의 금액인데, 벤츠로 치면 사실 엄청 비싸 이런 느낌은 또 알죠. 예, 벤츠에서 시작은 거의 한 4천만 원대라고 보게 되면 되니까. 자, 아무튼 금액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좀 고가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지금 B클래스를 보게 되면 매물이 일단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신차로 뭐 요 차종이 막 많이 팔렸다 이제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한 700만 원대 놓는 차들이 10년식, 11년식 모델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신형으로 끌어올렸고요, 인사이드 패널, 리어 패널 쪽에 판금이 좀 들어가면서 아쉽게 유사고 판정 받았지만, 주행하는 데는 좀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 고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 미션 수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 내역서도 있고요, 약 250 정도로 미션 통으로 수리한 이력까지 있으니까 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는 순정 LED로 다 들어갈 거고요, 중간에 큰 벤츠 로고 마크, 전방 센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를 오게 되면요, 차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실내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형 모델도 실내 공간이 작진 않은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좀 더 커졌고요. 측면으로 딱 봤을 때 차량의 컨셉 자체는 막 국산차로 보게 되면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 디자인이 약간 카렌스 같은 기아 자동차의 고차 있잖아요, 약간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 이제 벤츠니까, 예, 차가 작지만 또 비싸 보이는 효과가 있죠. 자, 이게 조수석을 딱 봐도요, 조수석 실내 공간이 굉장히 작지가 않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공간도 좀 잘 빠졌고요, 상단에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뒷좌석 공간도 뭐 이제 마이비라고 해가지고 비틀이라고 했다, 비클래스에서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는 괜찮고요,
상단에 또 썬루프도 있는데 앞쪽도 이렇게 좀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B클래스는 뭐 여성분들도 또 많이 타잖아요. 자,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가 실내 주차장이긴 한데 이제 조명 같은 게 없어가지고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이렇게 리어 램프도 아주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 트렁크가 어떤지 다 볼게요. 자, 오우,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예. 요즘 한강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많이 놀잖아요.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뒷좌석 트렁크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벤츠의 B클래스 신형을요, 구형 금액대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790만원에 B클래스 신형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아, 그래도 뭐 역시 벤츠는 벤츠입니다. 실내 공간도 아주 깔끔하고요. 실내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들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도어 쪽 보여주시면은요, 도어 락장구 장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전동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아래쪽에는요, 패드 시프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블루투스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셔도요,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해요. 뭐 옆에 누구 태우시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깔끔한 보여주고 있고요. 상단에 이렇게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막 굉장히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다 적당하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벤츠에 약간 이제 구형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요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이얼 버튼들, 왼쪽에 블루투스 기능, 아래쪽에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에코 버튼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에어컨도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벤츠 13년식 790만원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벤츠의 B클래스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790만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